제가 여러분들 눈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 AD, BD 뭐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프터 비포 이후와 이전의 세계 경제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전 세계의 지도자 상도 바뀔 것이다라고 느느이 얘기했는데 미국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실상 서막을 알린 연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시장에 모든 걸 맡기겠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더 크게 하겠다. 이명박근혜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시장 중 친재벌 정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의 개입을 가장 간소화시킨다는 것은 재벌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0년 전에 도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선언을 할때 사실상 국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거죠.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의 어떤 기능만 갖추고 있고 모든 시장은 자율성 있게 돌아가도록 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재벌의 독점,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가 시작되고 중소기업의 상생의 정치가 무너지고 상생 관계가 무너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 때 일어났던 가장 나쁜 병폐가 뭐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 그렇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법으로 막아놨으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런 법들을,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탈했다라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박근혜가 주구장창 입에 물고 살았던 얘기가 뭐예요?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규제라는 것은요,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즉, 법도 그런 거예요. 법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헌법 같은 것도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늘 얘기했던 게 규제 완화,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 가장 추진했던 게 뭐예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했던 거예요. 그쵸? 이게 다 여러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박근혜 때 자꾸 민영화 정책을 썼을까? 점점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 즉 자본 독점 시대에 편승하면서 친재벌 정책, 정경유착의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정경유착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국가가 갖고 있던 많은 기능들을, 공공의 기능들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사실상 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 되는 게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정치 지형과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질병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방역을 하고 어떻게 차단을 하고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지를 대한민국이 롤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수급량을 조절을 했죠. 그게 원래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마스크를 일주일에 두개 사게끔 하고 그 제한하는 자체가 자본주의를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은 수백 개, 수천 개를 사재기에도 시장의 논리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가적 재앙이 왔을 때는 시장의 논리대로 맡겨서는 국가가 지탱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이 팬데믹 현상을 전 세계 질병의 바이러스 대유행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더 실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앞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세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세계화 정책의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점점점 코로나19에는 정부의 역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투자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뉴딜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 줬지만 새로운 카드를 꺼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의 논리, 대기업의 구조, 어떤 구조나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만 어떤 경제를 모든 걸 맡겼더니 소득은 불평등이 심해지고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짐으로써 더 이상 국가가 통제 개입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큰 정부의 역할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게 자본시장 논리로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공평하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어떤 공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는 것은요,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 국민이 찬성한다는 건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될 것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수 있는 큰 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은 준비한 게 그거예요. 태극기 모독 부대들 있죠. 광장에 가서 맨날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고 얘기하면요, 공산주의래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반대는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자본 독점이 아니라 공공을 관리하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민주주의의 뜻을 진짜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북한의 명칭이 뭐예요? 정확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렇죠?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죠? 크게 보면 사회주의 안에 민주주의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모르냐? 통일이 되면 잃을 게 많은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통일이 되면 잃을 게 많은 집단들은 무조건 북한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에 헌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에도 법이 존재하고,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의 한 모델로서 사회주의 형태의 국가적 어떤 헌법의 기조를 주고 있어요. 근데, 통일이 되면 많은 것들을 잃을 세력들이, 늘 잘못된 정보를 주고, 탈북자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이명박근혜 때 종편에서 가장 유행했던 프로들이 뭔지, 뭐가 없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탈북자들 프로들이 싹 없어져요. 그쵸? 이명박근혜 때 헌날 탈북자들 모여갖고 자기는 어디 출신, 어디 출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어요? 응? 요즘 그런 거 없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계속 전달을 해요.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편의 방향성을 보면 제가 오늘 TV조선 마지막 앵커 브리핑을 봤어요. TV조선을 어떻게 틀다가 마침 9시 45분인가 9시 47분에 TV조선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TV조선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이 뭐였냐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요.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얻었다. 국회에서 지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자고 한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뀌었다. TV조선이 현 정부와 민주당을 까는 방송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TV조선이 굉장히 본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의 역할, 여태까지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지배했던 TV조선이 이제는 스스로들이 자기네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어요. 제가 보면 위기의식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논평을 보면서 저는 TV조선도 현재의 어떤 이 민주당의 180석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죠.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 라고 해요.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념서적 같은 걸 읽었을 때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래서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주의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라는 말 많이 들었죠? 북한이 쓰고 있는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봉건적 시대의 민주주의를 변화시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바꾼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계급이 있는 가진 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런 계급이 구분되는 민주주의 형태를 쓰고 있죠.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줘야 되고 돈 있고 좀 부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이 보여지죠. 근데 우리는 실상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정부 이후에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6.25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정책을 펼쳤지만 그리고 국민들이 그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생활했지만 진정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마련했냐?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헌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나요? 그렇죠.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집권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사회주의 국가 경제 체제에 의해서 움직였고 여러분들이 봐도 유신헌법만 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주권자로서 사실상 민주공화정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고 그랬나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포장 하에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많은 민주 인사들이 고문과 어떤 전두환 정권에서 학살을 당했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만 있고 우리는 딴 세상에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정확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헌법에도 경제조항 뭐 87헌법에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들이 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시면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시장,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분명히 계급이 나눠져 있죠. 하나는 자본가, 하나는 노동가.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구해서, 즉,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줄수 있는 게 자기의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노동력밖에 줄수 없으니까,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자기는 그거에 맞는 어떤 화폐를 받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거 많이 배웠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거기서 사실 국부론이 출발이 자본주의의 시초고, 응? 결국 자본주의라는 모순이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왔고 세계화 시대가 됐고 결국은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수탈하고 착취하면서 자본가들의 어떤 그 엄청난 이익을 받죠. 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모순이 생기냐?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 뭐 얘기할 때 그럼 뭐라 그러죠? 회사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그렇죠? 늘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뭐야? 회사는 이윤 창출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회사 자본은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들이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논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사실상 상충되고 부딪히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을 극대화시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 생산에 들어가는 그 노동력이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그렇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어떤 그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이야 괜찮아졌지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질 낮은 어떤 재료들을 써갖고 음식을 만들어갖고, 기업들이 음식 같은 거 팔다가 걸리고, 그왜 그래요? 정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어떤 자본의 논리에 근접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그 이익보다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인간의 자유 존엄성이나 인간에게 이로운가를 먼저 생각을 했겠죠. 응? 인간에게 내가 만드는 물건이 돈을 떠나서 이 제품이 인간에게 유리하냐, 인간에게 도움이 되냐, 자연에게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어? 전혀 생각 안 하죠. 왜? 기업의 가치는 자본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물건만 팔아갖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파괴니 그런 것들을 다 뒷전에했던 거예요. 결국은 세계화와 신자본주의 시대는요,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사실상 인간이 지구를 파괴했고 인간이 인간을 살수 없는, 자연이 살수 없으면 인간도 살수 없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돼버린 게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죠. 응? 그렇죠. 노동자들은 죽던가 말든가, 자본가들은 인건비만 줄이면 되고,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가치를 걸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핵무기를 수출을 하고, 그렇죠? 미사일을 수출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이 된다는 거는 뭐든지 만들어갖고, 살상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말 이거는 모순이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돌적인 면이 많아요. 상충되는 면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좀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즉, 많은 나라들이, 독일도 여러분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중간에 삼인주의를 선택을 하거든요. 자본주의의 한계가 시장에게만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했더니,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국민들의 불만이에요. 그렇죠?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 정부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자본주의, 즉 수정자본주의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유를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이거는 이념적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쓰죠. 민주주의의 근간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용어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경제행위의 목적은 어때요? 우리는 자본가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회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서 사회적 이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소유관계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모든 사유화가 가능하고, 사회주의는 공유와 공용,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공유 경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공유 경제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자본주의의 한계가 모든 자본을 사유화시켰더니 너무 자본의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 갖고 같이 살자는 게 바로 공유 경제예요. 그다음에 경제 운영 체제는 어때요? 시장에 모든 걸 맡기죠.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고 하다 보니까 있는 자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사회주의나 이런 계획 경제. 그래서 제가 오늘 왜이 표를 보여드렸냐. 점점점 우리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공유 경제,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그리고 공공의 영역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게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걸 민영화시키려고 하면서 역행했던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역행했던 게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역행을 했던 정책을 펼쳤었죠. 가장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시대 잘 보세요. 어떤 게 유행했어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가들과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경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늘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게 국경이 없다라고요. 국경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FTA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국경이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과거에는 군대와 무기를 통해서 약소국들을 식민지 지배화 시켰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국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자본으로 그 나라를 어떤 새로운 제국주의가 형성됐던 거예요. 맨날 글로벌 시대, 국경 없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 뿐이었어요. 응? 그래서 자본이 천국이고 여러분들 박근혜 때 어이없는 얘기들 잘 들어보세요. 자본의 자유시장 경제체, 자유 저 미래통합당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세상.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박근혜가 입에 기업하기 좋은 세상, 여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또 부수적으로 딸려오냐? 경제, 종교,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자본의 시각에서 재단되고 정당화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미명 아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고, 국경도 사라져버렸고,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엄청나게
더 목소리가 크고 정치 세력화되는 게왜 그러겠어요? 학문도 그렇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각이 자본가 중심에서 봐서 그런 거예요. 절대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요,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늘 자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필요한 거고, 늘 노동조합이나 파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순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 민주주의는 없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윤과 목적에 따라서 재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고, 그렇죠? 늘 여러분들 봐요. 어디가 파업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어디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이 파업한다 그러면요, 욕해요. 그왜 그래요? 응? 노동조합이 파업하거나 민주노총이 총파업한다 그러면 욕부터 해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여러분들이 세뇌당한 거. 스스로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스스로들이 진보 정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귀족 노조라는 말을 써요. 귀족 노조라는 자들은 자본가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자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당연한 거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 보세요. 만약에 내일 철도 공사가 파업을 해요. 철도 공사가 왜 파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철도 공사가 파업하면 교통대란부터 얘기해요. 그렇죠? 어디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급식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부모들이 불편한 것부터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사용자의 시각으로 늘 노동자를 바라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굉장히 악영향을 펼쳐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은요,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노동 3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노동 3권 뭐예요? 단결권.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위나 파업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됐죠.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자고, 우리 스스로가 진보 정치고,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자본가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그러고 파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겠냐고요. 노동 3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여러분들, 그러면 왜 노동 3법을 헌법에서 보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첫째, 단결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 권리가 단결권이죠. 그게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왜 그러냐? 노동자들이 여러분들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개개인이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그게 먹힙니까? 혼자는 약하지만 단체가 모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개인적인 요구관이 단체가 요구를 하면 회사나 정부나 어떤 그런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그 아무래도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단체 행동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할 수 있는 것도 권리예요. 응? 파업할 수 있는 것도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노동 3권을 우리가 세뇌당해서 늘 사용자의 시각으로 언론이 보도해주고 언론이 나팔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파업한다, 시위한다 그러면
먼저 불편하다, 불순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잘못됐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 행동권은 파업하면 맨날 여러분들 어디 뭐 현대자동차 어디 뭐 노동조합이 파업한다면 먼저 모든 대한민국 미스미디어가 떠드는 게 뭐예요? 경제선 성장을 저해시킨다. 그렇죠? 모든 언론이 어디 파업한다. 뭐 장기화 파업이 되고 있다. 그러면 회사 손실을 먼저 얘기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 하면서 엄청난 사용자의 시각을 봐요. 그 일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하고 시위하면서 들어가는 열정과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던,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예요. 다 노동자입니다. 본인이 오너가 아닌 이상은 다 노동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에 세뇌돼서 정말로 이제는 항상 우리조차도 자본가의 시각으로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 이후부터 굉장한 어떤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에서 시작된 기업과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 이것도 사실 정치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장체가 뭐뭐가 있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다 들어보셨죠? 사실 한국노총은요,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라고 사실상 많이 들었죠. 한국노총의 탄생 배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솔직하게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조금 실망했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제가 민주노총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한국노총은 정말 어용노총이에요. 한국노총은 정말 쓰레기들이었어요. 한국노총은 오히려 해방 이후에 우리의 그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 어용단체로 그 당시에 전평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라는 이런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승만이가 대한독립촉성노동총령맹이라는 이념적인 노동장체를 만든 게 그게 시초예요. 그게 대한노총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 뭐 한국노총 출신이 뭐 민주당에도 들어가고 뭐 자유한국당에도 입당하고 이런 거를 보면 뭐 그러려니 그냥 별로 뭐 탐탁치는 않지만 한국노총의 기원은요 이승만이가 원래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용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런 노동단체가 처음에 내걸었던 캐치플레이드가 뭐냐면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지 복리 증진이라는데 반공투쟁이 들어갔던 거예요. 반공투쟁이 들어갔던 단체예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왜 이런 한국노총의 그 전신인 대한노총을 만들었을까?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그 전에 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파괴하고 나만의 단독 선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근현대사를 보면요. 우리가 분단의 원인을 보면요. 이승만이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정에서 탄핵당했잖아요. 임정에서 탄핵당 이후에 나만의 여러분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엄청나게 신탁과 반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민족이 갈라진다.
김구 선생님이나 저런 분들은 절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안 된다. 남과 북이 만나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러면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면 이승만이는 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러냐? 남과 북이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민족 지도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이승만이가 될 확률이 없었어요. 이승만이가 전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자기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맥아더의 힘을 얹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서도 북한의 단독 정부, 남한이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북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영노총, 대한노총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남한의 단독정부의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민족은 하나로 돼야 된다라는 노동단체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한의 단독정부를 방해하는 노동단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현재의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대한노총은 여러분, 그래서 어영노총이 한국노총이라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이 한국노총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3.15 부정선거를 협력했고요. 4.19 이후에는 해체됐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에, 이게 또 언제 나타나냐? 3.15 부정선거 이후에 협력했던 한국노총이 조용히 3.15 부정선거 이후에는 없어졌다가 요것들이 80년대 민주화의 분위기를 타고 또다시 한국노총을 만들면서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영노조가 민주화를 한다 그러면서 신규 노조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전두환 때 어영노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한국노총입니다. 그 전신은 이승만과 함께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게 한국노총이고요.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 때 없어졌다가 다시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에 어영노조로 등장했던 게 바로 한국노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좀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때 박정희가 정권을 잡죠.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서 가장 먼저 한게 뭐냐?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전부 해산을 시켜요. 전부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정당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노총을 어영으로 박정희 때부터 편승을 시키고,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법을 만들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나 만들기 힘든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박정희 때부터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한국노총의 어영노조를 자처했고요. 한국노총의 역사를 보면 눈물 납니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했고요. 전두환의 쿠데타를 지지했고, 성명을 발표했고, 1995년 120만 명이던 한국노총은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는 87만 명으로 줄었고요. 87 항쟁 당시 한국노총은 어떤 짓거리였냐? 자기네들의 노조 정보를 회사 측에 넘기는 일까지 했고, 그러니까 한국노총 안에서도 강성들도 있었죠. 그런 명단들을 회사 측에 넘겨지는 그런 짓거리들을 했고요. 결국 한국노총이라는 노동단체는 어영단체였고, 결국 재벌과 정부의 어떤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노동단체였고,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그 다음에 민주노조의 독자적을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분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서 이게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노동자 대투쟁을 하면서 그때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전두환이가 86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서울시 주변에 천막촌 그리고 옛날 영세민촌 같은 게 많았었어요. 그거를 전부 외곽으로 전부 돌립니다. 그게 강남의 그 수서 옆에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을 까먹었다. 노동자들을 전부
전부 외곽으로 성남 어디 그 이름이 뭐죠? 강남구에는 속해 있는데 거기 지역 이름을 까먹었다. 일원동 옆쪽에 그쪽이 뭐죠? 세곡동. 세곡동. 그쪽에다가 우면동? 구룡마을. 구룡마을. 그 구룡마을이라는 게 올림픽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천막이나 옛날로 치면 학구방이라 그랬죠. 그런 빈민들을 전부 구룡마을에다가 몰아놨던 거예요. 구룡마을에다가 몰아놓고 사람들이 올림픽 할때 사람들이 저런 거못 보게 한다고. 그래서 구룡마을이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구룡마을에서 퍼져나갔던 게뭐 성남 뭐 이쪽으로 쭉 퍼져나갔던 거예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여러분들 어떤 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었냐면요. 100만 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 뭐 5, 60만 원 정도 받던 분들이요. 87년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월급이 100% 올라가요. 월급이 더블이 됩니다. 70만 원, 80만 원 받았던 노동자들이요. 140만 원씩 받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에 의해서 노동조합 하나 힘쓰지 못하고 87 민주화항쟁의 바람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그 당시에 거의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200만 원을 받고 8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60만 원을 받고 이때 엄청난 임금 투쟁의 효과, 87 민주화항쟁의 효과가 노동자 대투쟁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올림픽을 앞두고 처음에 막 자동차 처음 사신 지금 60대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 보면요. 첫 차가 막 스텔라. 아마 그때 그게 제일 많았을 거예요. 차량이 스텔라, 그 다음에 87년, 88년에 차량 구입이, 포니는 그 전세대고, 차량 구입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때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배로, 성장했던 시기예요. 성장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아닌 게 바로 한국노총뿐만이 아니잖아요. 교육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교조가 있죠. 전교조 하면 이명박근혜 때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굉장히 빨갱이 집단, 나쁜 세력, 법의 노조를 만든 게 박근혜 정부예요. 그렇죠? 한국노총과 비슷한 어용노조가 바로 한국교원이에요. 교원노조예요. 교원단체 중에 교총이라고 있어요. 교총. 그쵸?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민주주의와 독재에 항거했던 노동조합이고, 교육단체에서는 교총과 한국노총은 어용단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도 세뇌를 당하고 언론과 자본가들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불온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불온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반노동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반노동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우리가 스스로 뭐라 그래요? 귀족노조라고 욕해요. 노동자가 잘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대기업과 조중동이 쓰는 노동자는 가난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가다놓고, 노동자가 8천만 원, 1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귀족노조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갖고 노동자들은 니들은 적당히 돈 받고 적당히 죽을 때까지 일해.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제발 귀족노조라는 이런 말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동자가 잘 살면 왜안 됩니까?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정말 이런 시각, 정경유착과 결국은 권원유착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르게 세뇌당했고, 우리가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노동자들의
다른 시각을 봤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우리는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본가의 시선으로 같은 노동자를 평가하는 그런 시각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여태까지 시장의 논리에 맡겼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여러 전 세계 각국의 정책도 변화할 것이고, 이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 그렇죠? 사회의 어떤 공공의 영역, 그 다음에 경제도 사유화나 민영화보다는 공공의 영역과 공유 경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이 돼야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 이거는 다만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고통이자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